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 드디어 대한축구협회 한국 A대표팀의 유럽 코치가 합류를 합니다. 우! 이게 막 박수? 박수를 칠 건지 모르겠는데. 네. 맞아요. 드디어 네. 마침내. 마침내. Finally. 예. 네. 드디어 옵니다. 자, 이 관련 소식들 한번 살펴볼 텐데. 뭐, 지금도 이제 박수를 쳐야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떤 분들은 이제 왜 이제서야? 혹은 뭐. 해서 뭐하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오늘자로 대한축구협회가 이 대한축구대표팀 외국인 코칭 스태프를 선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이죠. 네. 주앙 아로소 수석 코치와 티아고 마이아 전술분석 코치가 그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주앙 아로수 티아구 마이아가 아마 아 그쵸 맞네. 내려 표기판 맞을 텐데. 네. 뭐 이런 외국 사람 이름들은 소속팀이 쓰고 싶으면 만들어 쓰는 어떤 등록명 기준인 것도 또 스포츠계 관리라서 예를 들어서 뭐 심지어는 강투지 아 그렇죠 강투지 말컹 뭐 뽀뽀 뭐 이런 세상인데 뭐 그래서 이제 협회가 이렇게 쓰면 쓰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짐작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포르투갈 사람들입니다. 네. 그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고 일단 주앙 아로소 코치 쪽이 저도 이제 이 이름을 빨리 입에 붙여야겠죠. 주앙 아로소 코치 쪽이 수석 코치 겸 전술 코치 그리고 티아고 마이아 코치 쪽이 전술 분석 코치고요. 아로소 코치가 52세, 티아고 마이아 코치는 젊어요, 40세입니다. 네. 이 아로소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스포르팅에서 이제 지도자를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2010년부터는 대표팀 포르투갈 대표팀 코치를 맡아서 2012년 유럽 선수권 유로라면 이제 벤투와 같이 4강에 들었고. 2014년엔 브라질 월드컵 본선 진출을 도움받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커리어를 살펴보면 뭐 15세 이하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 모로코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 등을 두루 거쳤고 최근에는 포르투갈 1부 리그 팀 FC 파말리캉 테크니컬 디렉터로 활약을 했습니다. 포르투갈 1부 리그 팀에 은근 모르겠는 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아는 거야 뭐 3대 명문에 한 두세 개 더니까. 네. 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투 감독과 이제 2년이 있습니다. 스포르팅에서도 2년이 있고 포르투갈 대표팀에서도 4년 정도 총 8년을 함께한 2년이 있습니다. 한 감독을 8년 모셨으면 거의 뭐 4단급인 거잖아요. 네, 2년이 깊다. 저는 벤투의 오른팔로 오래 있었다라고 해도 되겠죠. 이제 보도자료상 홍 감독이 주앙 아로소 코치를 이제 선임한 이유는 검증된 지도자다. 세계 축구 트렌드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력 분석 코치로 선임된 티아고 마이아 역시 스포르팅을 거쳤고 또 비토리아 세투발 등에서 코치를 지냈고요. 2018년부터 벤피카에서 연령별 팀 코치와 분석관으로 활약을 해왔습니다. 벤피카 뭐 명문이죠. 네.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난 7월에 홍명보 감독이 뭐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의심을 했습니다. 아, 네. 선수들만 만난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그 처음으로 떠난 그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 코치들을 데리고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래서 관련해서 취재한 바를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몇 개의 팀 두 명 두 명씩 조합을 해서 몇 개의 조합을 만나가지고 그 중에 홍 감독이 1순위부터 순위를 정하고. 축구협회가 1순위부터 접촉한다. 이런 식으로 협상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제 1순위가 스페인 쪽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죠. 아 기본적으로 이제 페어로 이렇게 묶어서 했다는 거군요. 네. 이제 스페인 페어는 이제 실패한 것 같고 스페인 페어 중에 한 분은 그 스페인 대표팀 전임 지도자 한국으로 치면 축구협회 전임 지도자 같은 그런 느낌의 좀 공부 많이 하신 좀 이름은 없지만 뭐 그런 사람 한 명이랑 조금 더 유명한 사람 한 명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스페인 페어 실패했고. 이 포르투갈 이 페어가 2순위인지 3순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왜 이 둘을 선임했는가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제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 축구협회를 통해 취재한 거예요. 축구협회 측의 입장입니다. 일단 앞선 보도에서 두 코치 다 유럽에 계속 상주할 것처럼 나와서 또 클린스만이냐 이런 식의 불만들이 축구팬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진 않다라는 게 축구협회 측의 얘기고 둘 중에 마이아 코치 그러니까 그 더 어린 분석 코치는 한국에 상주한다. 홍 감독과 함께 K리그 계속 보고 국내파 선수도 관찰하고 그들도 분석하고 각종 분석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다만 이제 아로소 수석 코치가 유럽에 남는데 이거는 홍 감독이 예전에 말한 적도 있는 것처럼 애초에 유럽파 코치를 선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의 전술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유럽에 둔다. 네. 그래서 해외파 체크, 해외파 소속팀 전술 체크, 유럽에 있는 주요 팀 트렌드 체크 이런 걸 하다가 A매치 즈음에 경기보다 조금 일찍 들어와서 국내에서 뭐 K리그를 본다든지 이런 국내 업무 좀 하고 대표팀 일 같이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 거지 집에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뭐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치 타이밍이 좀 늦어져가지고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었는데 둘 다 무직이 아니라 현재 소속팀이 있었기 때문에 푸른에 좀 걸렸다. 둘 다 현 소속팀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결정되고 각 개개인들을 받아들인 뒤에도 소속팀이랑 풀어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빼오는 거니까 좀 이렇게 시간이 걸렸고 이게 오늘 새벽 정도에 완료돼서 바로 발표한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상 이번 주 안에 입국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맞다. 이번 주 안에 입국할 거고 주말 K리그 현장부터 아마 현장에서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뭔가 미심쩍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시던데. 네. 우리나라에서 제주에만 있어도 그 강원 경기 보러 가기 쉽지 않거든요. 아, 네. 근데 유럽 포르투갈 사람이 유럽에 있는 같은 유럽이 뭐 좀 큰 것도 아니고 유럽 현지에서 뭔가 뭐 소속팀 경기를 확인하는 역할을 저는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심쩍긴 합니다. 그러니까 재택이 아니고 상시 출장 모드를 유지하겠다라는 얘기겠죠. 네. 주말마다 나는 이 나라 저 나라 갈 것이다. 이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게 하면 말이 되고 괜찮은 거고 근데 뭐 안 그러길 바라고 그러지도 설마 없겠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클린스만처럼 나 집에서 와이스카우스로 봤는데 이렇게 되면은 야 우리 집 프리미어리그 중계되는데? 나 지금 돈 주고 깔았는데 유료 서비스로 다 받아보고 이렇게 되면 이건 좀 안 좋은 거죠. 네. 이 얘기 자체는 말도 되고 뭐 축구 팬들 중에서는 이런 어떤 외국인 면면과 업무 분장이 들려오고 나서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낫다. 좋아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구 팬들이 많이 비판하고 미심쩍은 눈으로 보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축구협회에서 좀 받아들여서 피드백이 되니까 또 좀 개선이 되느냐 싶은 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축구 팬들의 비판은 물론 축구 팬들 중에서는 당장 끌어내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꼭 되는 것도 아니고 맞는지도 이제 뭐 감사든 뭐든 확인을 해봐야 아는 건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 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이제 축구 팬들의 비판이나 끝없는 어떤 견제 같은 느낌 응원과 이런 걸 동시에 해주시는 그 견제 부분이 저는 이제 유의미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대표팀 명단 발표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26일 오전 11시에 네.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클린스만 감독이 관례를 깨고 나 인터뷰 싫은데 보도자료로 내주셈 네. 이렇게 네. 예. 네. 종이 뿌리셈 네. 이렇게 했는데 감독은 뭐 인터뷰는 할 겁니다. 기자회견은 할 거예요. 네. 해야죠. 네. 네. 자, 그리고 눈길을 끌었던 게 전세기가 동원될 예정이라는 소식이에요? 네, 요번 9월 일정은 아니고요. 10월이 요르단 원정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이라크와의 홈인가 이럴 텐데,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번 A매치 그 3차 예선, 월드컵 3차 예선 일정은 전부 중동팀이에요. 네. 그래서, 홈 원정, 원정 홈 이렇게 하면 무조건 중동 갔다 오거든요. 그래서 비행시간이 좀 길고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보다는 10월 경기가 더 빡빡하고 좀 어려운 상대들이기 때문에, 전세기를 통해서 편하게 간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알려진 거, 그러니까 알려진 거라보다 원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선수들만 타는 전세기를 띄우는 경우들은 왕왕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까지는 특이한 일이 아닌데 여기서 특이하게 보도가 된 이유는 전세기를 평소보다 큰 걸 띄운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축구계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소문 수준인데 사실일 확률은 꽤 돼요. A380을 큰 비행기죠? 띄워가지고 여기에 붉은 악마도 태우고 뭐 잔뜩 태우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붉은 악마 각 그 지부 지역별 지부 카페 같은 데서 10월에 A380 띄운다니까 타실 분들 인원 체크 뭐 수합합니다. 이러면서 축구 팬들 사이에서 알려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세기는 팀만 생각하면 띄운 케이스는 뭐 많다. 그런데 이제 뭐 붉은 악마까지 다 거기 뭐 자리를 제공하고 이렇게 큰 비행기를 탄 적은 굉장히 오래됐다. 네, 그게 이제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이런 소식이 또 눈길을 끈다는 것 자체가 요즘
축구협회가 쓰는 돈과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잖아요. 그쵸, 그쵸. 그럴 거면 왜 거기에 뭐 쓰냐 뭐 이런다 그쵸.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자,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한창 A대표팀 경기를 많이 보러 다녔을 때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는 1등석이 5만 원이었거든요. 네. 이번에 입장권 인상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입장권 일단 인상이 된 게 맞아요. 네. 뭐, 인스타그램, 협회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정확히는 더 KFA가 아니고 플레이 KFA라는 그 약간 좀 팬 관련 계정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따로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번에 입장권 가격과 이런 게 공개됐거든요. 보면, 붉은 악마가 모이는 응원석이 좀 인상폭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게 좀 관심을 모으는 건데, 3만 5천 원에서 5만 원. 인상폭이 좀 커요. 대한축구협회 측은 AFC가 홈 원정 응원석 차별금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원정 응원석에 비해서 홈 응원석을 비싸게, 아니, 싸게 하면 그 차등이 있기 때문에 맞춰야 해서 동일하게 올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거면 이제 S를 깎아도 되는 것 같긴 한데, N을 올리는 게 아니고, 네. 뭐 이렇게 확실한 설명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말했으면은 N만 올려야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S구역, A구역, B구역 이런 다른 구역들도 1만 원 정도씩 많이 올랐다. 그래서 가격들이 뭐 4였던 건 5, 6이던 건 7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인상 배경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인스타에서 요 게시물을 비롯한 최근 게시물들은 요것만 한 건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 최근에 늘 그렇긴 한데 그 팔로우만 댓글 달 수 있게 댓글이 막혀 있어요. 아... 네. 네. 표정 뭐 짜친다는 표정인가요? 아... 네. 그래서 예전 6월 A매치 티켓 가격 그 공지 및 그 뭐 예매 일정 공지 글 보면 거기는 댓글이 열려 있어요. 네. 근데 그때랑 지금 사이에 어느 순간부터는 회원만 댓글 달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팔로워만. 네. 그래서 댓글을 못 달게 돼 있고 이래 가지고 비판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축구를 본 이래로 이렇게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이 거셌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좀 그래도 좀 머리가 크고 이런 축구협회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본 게 중학교 때부터라고 생각을 하면 이 정도로 비판이 좀 심하게 쏟아지는 건 지금 현 상황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은 축구를 못하니까 대표팀을 욕하고 감독 잘라라 보통 이런 식이지 협회가 화살을 맞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요즘 세태가 변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파고들어서 감독을 물론 감독이 그런 것도 있어요. 감독 잘라라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감독이 없으니까 감독을 뽑는 과정에서 혼선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협회의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깊게 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협회에 대한 얘기로 관심이 많이 넘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어쨌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명단 발표는 다음 주에 있을 테니까요. 관련해서도 저희가 또 명단 나오면 관련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